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일 팀장님. 자, 5월에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됩니다.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5월 말에 이제 우주항공청이 공식적으로 개청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원이 이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이미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주 전문 시험평가 시설인 우주 부품 시험센터에 우주환경 시험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설비들을 이미 마련을 해놨고요. 경남 항공 국가산단의 사업비 2천억 원을 투입해서 우주항공 시험 시설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한 기대감 꾸준히 부각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채용 공고까지 냈어요. 연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우주항공청에 몰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도 공개가 일찍이 됐었죠. 그래서 2032년에 그 달에 착륙선을 발사하고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아서 세계 5대 우주강국을 실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이제 우주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밝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우주산업 인프라나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우주산업 인력은 한국에 한 1만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고요. 우주항공 분야 기업도 약 300여 개 수준입니다. 그나마 대기업은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기업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주항공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을 보면 한국은 1%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주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뒤처져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점유율을 넓힐 수 있는 성장 동력은 그만큼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우주항공청 출범과 함께 이제 차세대 발사체 개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우주산업 영위업체인 그리고 항공 정비 사업 영위 업체들이 복합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주항공청 관련주들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이제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방산과 우주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데 이 소형 SAR 위성 부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권 밖에서 지구를 관찰할 때 1m 크기의 물체까지도 식별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주 위성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위성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주항공청 출범과 함께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그룹 자체가 이제 우주산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이 우주사업을 하는 계열사 세 곳을 모아서 출발한 스페이스 허브의 대장격인 기업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고요. 또 하나시스템과 세트랙 아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끝으로 KF-21 양산에 따른 매출 기대감입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 투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부터 양산을 통한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하나시스템의 레이더가 공급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적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를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추세를 깨지 않고 반등하는 흐름이고 최근 윗꼬리가 조금 달리는데요. 매물 소화 과정에 있는 윗꼬리라고 보니까 무리 없는 움직임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주가 17,500원대 전후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인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 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우주항공청 개청과 더불어서 한화 시스템 오늘 관심 정보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위성 기술력을 보유한 점, 그리고 또 KF-21과 관련된 모멘텀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자, 미국 레딧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밈 주식이 유행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밈 주식 하면은 결국에 이제 미국의 레딧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이제 팬데믹 당시에 이제 밈에 대한 부분들이 형성이 되고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2021년, 2021년까지 굉장히 많은 종목의 급등을 연출을 했던 게 바로 이 레딧에서의 대화였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정보방의 개념으로서 뭐 굉장히 많은 미국 투자자들이 활용했던 게 바로 이 레딧인데요. 그동안 이제 레딧에서 거론이 됐던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기업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던 회사들까지도 거론이 되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급등했던 연출이 많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종목이라면은 이제 과거 증권과 기관들에 대해서 미국 개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싸움을 일으켰던 뭐 게임스탑 사태가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근데 실제로 이제 파산을 보호를 했던 회사가 결국에는 이제 상장 폐지가 됐던 뭐
베스밴드 앤 비욘드와 같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워렌 버핏의 비즈니스 파트너 찰리 멍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밈 투자는 도박과 같이 밈 투자와 같은 이런 도박은 사실상 헤로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해서 중독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한 바 있는데요. 사실 뭐 밈 투자라고 이렇게 표현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테마주 혹은 관련주로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연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관련주와 밈 투자의 조금 차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실질적인 정책적 해석 그러니까 정치적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산업 육성에 대한 방향성들 그리고 컨센서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련 종목들이 거론되는 것은 굉장히 좀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밈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런 어떤 예산의 투입이라든가 혹은 펀더멘탈과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막상 투자를 했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은 고유를 뒤늦게 뒤따라가다가 오히려 손실 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밈 투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반드시 이렇습니다.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투자 방향들 그리고 사업성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급등이 나타났을 때 심리적으로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밈에 대한 형성들까지도 우리가 추적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뒤어 나올 수 있는 손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밈 투자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가 과거 태풍 노루가 왔을 때 노루페인트 우선주가 또 급등을 했던 날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히 밈화되는 것을 이탈하고 오히려 기업의 건전한 실적을 반드시 추적하신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지금 이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런 거래량 반드시 점검하신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밈 주식과 관련된 내용도 자세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관심 종목도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소개드리고 싶은 종목은 손오공입니다. 최근에 지난 8일, 그러니까 드래곤볼 작가였던 토리야마 아키라 씨가 이제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이제 사망했다는 소식이 지난 일본의 8일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날 이후부터 이제 사실 손오공의 주가가 지난 2주 동안 굉장히 급등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손오공이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리튬 공급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손오공에 대해서 투자 가치가 높아진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리튬 사업이 관련된 부분들의 보도가 나가기 전부터 이런 상승했다는 점들은 사실 좀 어느 정도 밈화됐다는 점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손오공은 그러면 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린다면은 이미 이제 8월부터 해서 H2 파트너스와 지금 이제 주식 양도 체결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장남가 완구류 쪽 사업을 이끌어왔던 김정환 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상 완구 사업을 이제 축소를 하게 되는 경향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튬 사업 쪽을 좀 더 다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19일 볼리비아 리튬 공사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향후 2028년까지 5년간 연간 3,000통의 탄산 리튬을 공급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리튬 가격이 워낙 많이 후퇴를 하다 보니까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너무 뒤늦게 후발 투자로서 나타나는 것이 득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양날의 검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손오공이 굉장히 빠르게 사업을 착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중에서의 목표가는 오히려 3,500원까지 조금 상승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에 급하게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1분기 실적을 살펴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선우공이 리튬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한 바가 없고 여전히 이 탄산 리튬을 이제 가공하는 시설까지도 이제 현지에서 착공하는 것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손절가 2,500원 선 제시를 드리겠고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접근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오공 2차 전지에 진출한 것을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자,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접근하는 방법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